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은 FW 시즌을 시작하기 전 브랜드별로 룩북을 둘러보면서 요 아이템 괜찮네, 요거 내 장바구니에 추가해야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가벼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들의 FW 시즌 맛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벨리에. 벨리에에서 눈에 들어왔던 제품군들은 레더 아우터들이었어요. 제가 조금 툭 떨어지는 맛의 레더 아우터들을 이번에 꼭 찾고 말 건데 쇼룸에 가서 직접 입어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통이 어벙한 플리츠가 잡힌 이 팬츠도 여름 시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조금 기장이 길어지고 색감이 다르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엘무드. 엘무드에선 저 훅 파진 얇은 니트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물론 맨살에 입으셔도 좋겠지만 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올 FW 체크 셔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언뜻언뜻 보이는데 기대가 되는 아이템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활용성이 되게 좋겠다 싶었던 제품은 이렇게 넥라인이 좀 많이 파진 저 이너 티셔츠들? 그거는 레이어링용으로 하나 구매해주시면 되게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인사일런스. 인사일런스에서는 전체적으로 텍스처감이 살아있지만 살짝 미니멀한 무드의 셔켓, 자켓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저 발라클라바 니트 뭐 셋업? 하나만 딱 이렇게 발라클라바처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사진 찍으면 되게 힙스터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찜콩템은 저 프리스 재질인지 쉬어링 재질인지 리버시블로 나온 저 자켓, 저거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뽕뽕했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뭉글. 뭉글에서 제가 눈여겨본 아이템은 저 와인 색깔 오묘한 컬러감의 니트 집업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데미지가 들어가고 짜임이 좀 독특한데요. 컬러감도 유니크하고 짜임도 독특하고 이거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무드가 입기 편안한 옷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컬러감들로 나올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다음 브랜드는 애니타임 로릭. SS 시즌 여기서 셔츠를 정말 맛깔난 걸 하나 샀는데 이번 FW 시즌에도 맛깔난 셔츠를 구해오셨더라고요. 원단감 셀락을 굉장히 잘해. 전체적인 룩북의 무드는 Y2K 감성, 뭐 레트로한 맛이 팍 느껴졌는데 아이템이 뭔가 독특합니다. 팬츠에서도 포켓 디테일이나 리벳 디테일이 확 눈에 들어왔고 포인트 아이템을 즐기실 분들께는 추천드릴 만한 FW 시즌인 것 같네요. 다음 브랜드는 마티스 더 큐레이터. 작년 FW 시즌 니트 집업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하늘색 톤으로 멜란지 탁 느낌 나가지고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외에도 마티스 더 큐레이터는 입기 쉬운 컬러감 옷들이 있는 반면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들을 항상 내주시는데 저 니트에도 넥라인 포인트로 들어간 저 핑크, 타이밍을 해주실 때 코트 밖으로 이렇게 뽀짝하고 나온 그린 니트, 이렇게 컬러감을 빼꼼빼꼼 사용할 만한 아이템들도 있지만 아예 막 오렌지 밤마 이런 게 나왔는데 저거 원단감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거 한번 가서 입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코트 또한 무난한 코트도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저 티크티크 트위드 같은 저 원단감의 코트, 그것도 실제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민더 월드롭.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아이템들은 케이블 니트와 저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는 롱슬리브가 저희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활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우터로는 좀 펑퍼짐한 느낌의 심플한 맥코트, 그리고 작년 시즌 네이비 컬러감으로 인기가 많았던 봄버가 카키와 블랙으로도 나온다니까요. 저는 카키 컬러 굉장히 이쁠 것 같네요. 다음은 문선. 문선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건 니트예요. 케이블 니트 굉장히 이뻤고요. 독특한 건 집업 니트가 나왔는데 후드 반집업 니트예요. 전체적으로 니트들의 힘이 들어간 소식에 저는 되게 빵긋빵긋했습니다. 하지만 문선은 여성복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퀼팅 원피스, 저건 제 장바구니템.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 비어디드 키드는 룩북이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졸업 사진을 찍는 듯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유머러스한 제스처로, 특히 저 농구공 사진은 나 저렇게 한번 사진 찍어보고 싶어요. 연병. 그리고 비어디드 쇼케이스에 가서 직접 본 제품군들 좀 마음에 들었던 건 후리스. 저 그린색 배색이 들어간 후리스가 레트로한 맛도 나면서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 뭔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인템포 무드. 인템포 무드에서 저는 컬러 포인트 아이템을 항상 찾아보는데요. 블루 컬러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리닝도 블루, 니트 집업도 블루, 니트 후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바지 맛집이기 때문에 저렇게 루즈한 실루엣의 턱 팬츠, 어떤 색감들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우마뭉. 우마뭉에서 먼저 요걸 짚고 넘어갈게요. 니트 패딩이 나온다? 이게 거의 로로피아나 막 그런 데서 나오는데 진짜 분해 나는 패딩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소년미 그득그득한 세일러 카라 니트 가디건, 니트 팬츠, 니트 목도리, 게다가 컬러감 또한 굉장히 유니크해.
다음 브랜드는 라그랑지. 여기서 굉장히 예쁘게 봤던 제품은 남자도 핑크를 입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룩북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저 연한 핑크 저 가디건, 저거 진짜 입히고 싶은 가디건. 그리고 데님 팬츠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절대 모델이 벗고 있어서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밴딩 팬츠랑 데님을 레이어링한 저 스타일링이 너무 이쁜 거예요. 대표님 최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일코르소. 일코르소에선 레더 아우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봄버 스타일의 레더 아우터도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고 이뻤 블레이저. 저는 이번에 레더 블레이저를 꼭 하나 살 거예요. 이쁘더라. 마지막은 우석. 우석하면 코트 빼놓을 수 없죠. 작년 시즌 제가 직접 구매했던 그 제품이 이번엔 울 버전으로 나왔는데 쌉장님 울 버전이 더 이뻐. 내 돈! 아니에요. 그 외에도 터쿠아즈 컬러감에 발막한 코트가 네이비 컬러감도 진행이 되고요. 더블 코트가 좀 숏한 기장감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남성미가 풍기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예요. 하지만 우석 느낌이 물씬 나는 뭔가 그런 디자인물은 저 숏코트 아닐까 싶은데요. 루즈한 팬츠랑 매칭하면 굉장히 이쁠 숏코트인데 이렇게 토벌 디테일이 가로를 지르는데 이게 좀 귀엽더라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쇼핑에 불을 붙일, 사실 제 취향 듬뿍 반영된 아 이거 이쁘다 컨텐츠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비록 지금 덥지만 이 더위를 물리치고 FW 쇼핑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룩북의 이미지들은 출시된 제품들도 있겠지만 출시 예정인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브랜드 측 노티스 보드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제대로 FW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리뷰가 제일 재밌지. 만져봐야 돼, 옷은. 그럼 안녕! 나 아직 더워.